안녕하세요. 파리의 요리사 빠요입니다. 오늘은 알랭 듀카스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가 프랑스 메동 지역에 새로 오픈한 가스트로미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레스토랑은 입구 쪽은 비스트로 그리고 안쪽은 가스트로노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프랑스 주방 도구들로 인테리어를 해놓았는데요. 알랭 듀카스의 3스타 레스토랑인 플라자 아테네와 비슷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인 자큐 맥시멈 셰프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알랭 듀카스의 시그니처인 거미줄 형태의 접시입니다. 버터와 빵부터 서비스되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엉트레 1개, 뿔라 1개, 데세 1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무쥐부시가 나왔습니다. 셀러리약 퓨레 안에 게살이 들어있고 그 위에 캐비어와 두 종류의 브로콜리 그리고 펜넬로 가니쉬를 올렸는데요. 셀러리약과 게살 그리고 캐비어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엉트레로는 치킨주에 조리된 파스타와 꼼떼치즈와 햄 그리고 트러플을 이용한 파스타입니다. 뭐 이건 맛없기가 힘든 조합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니 샴페인이 너무 생각나서 한 잔 주문했는데요. 모에샹동에서 나오는 샴페인으로 그원크루의 밭에서 생산된 샴페인입니다. 끝맛이 개운해서 파스타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요리인 빵따드, 우리말로 뿔닭입니다. 푸아그라 소스에 조리된 뿔닭과 여러 계절 야채들을 곁들여 주었는데요. 다 좋았는데 가니쉬로 들어간 반과의 조합이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아 아쉬운 접시였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프랑스의 유명한 디저트인 바바울 럼인데요. 럼을 이용하여 먹는 디저트로 럼향이 지배적인 디저트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라 한입 먹고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뿌띠 데세로 이렇게 두 가지 초콜릿을 이용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